이분들의 라이브는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네.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한번 들었다면 무조건 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누나 네. 그렇다고 옆에서 두시고 너무 무대만 보시면 안 돼요 누나. 강인이 차렷! 그러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강인씨도 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테이스와의 데이트를 시작해볼까요? 홀로 서기. 다음 무대 준비하고 있는 이 분도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울림을 가진 가수 원우씨하고 닮은 듯하면서 또 다르고 또 닮은 듯하면서 다른 쌍둥이가 네. 자매 뚜띠의 무대입니다. 네, 300원. 한 편의 그림 같은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룹이죠. V.O.S와 이어서 섹시하고 아름답고 게다가 귀여운 눈웃음, 필살기까지 갖춘 그녀 채연씨의 무대가 준비되었고요. 끝으로 터프해진 외모로 확 변신하신 한경희씨의 무대까지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V.O.S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시안부. 네, 바로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요 따로 또 같이 활동을 하시고 만능 엔터테이너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노래, 춤, 개그, 주점, 외모 뭐까지 모든 걸 다 갖추셨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연인 같은 바로 천명훈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달콤하고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주시는 이승기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천명훈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달려! 달려! You are the one. 오래됐지만 말할게. You are the sun. 항상 너
너를 처음 본 순간 A miracle 난 느꼈죠 기적은 바로 너란 걸 I couldn't get better 난 널 꿈에 안고 날아 푸른 달을 향해 날아 잠든 너의 입만 줄 거야 I couldn't get better 너의 맘에 문을 열어줘 그대 내 손을 잡아요 원하는 거 yeah. 영원히 함께 한단 그 약속 다시 태어나도 너를 다시 만나 사랑을 할 거야 널 처음 본 순간 A miracle Oh, 새학기가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새 친구 만들기 그러면은 친구도 많고 네. 새 친구랑 빨리 친해질 것 같은 강희 씨는 네. 어떻게 노하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고 예, 말도 잘하고 그러면? 얼굴도 잘생기고 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접근하는 스타일이죠 알겠어요 혼자 다 하세요 아시겠죠? 저 정말 혼자 다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요 네. 이번에는 학교 다닐 때 네. 강희 씨처럼 인기가 정말 많았을 것 같은 네. 그런 남자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남자분들이요? 네 그래요 만능 재주꾼 새 남자 네. 누구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너지 형님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실 분은 장기자랑 시간에 앞장서서 노래를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강희 씨 노래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 강희 씨 제... 아, 왜 이러세요? 나윤건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먼저 NRG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프로! Yeah. 네, 광주에서 보내드린 넘버원 학생복 브랜드 네. 아이비클럽과 함께한 KMTV 쇼 뮤직탱크 아이클럽 하자 콘서트. 아, 진짜 벌써 아쉬운 마지막 스타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네. 강희 씨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정말 아쉬운 마지막 순간인데요 네. 정말 최고의 빅스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모든 남성분들이 이분의 눈짓 몸짓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계십니다 차연! 감사합니다 뻥이요 섹시 아이콘의 대명사 이효리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아직도 목소리가 쉬지 않고 땀방울이 맺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시면 정말 안 되고요 네. 그동안에 아껴뒀던 젖먹던 힘까지 다 하셔서 신나게 열정적으로 알았죠? 자 그럼 이효리 씨의 무대를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아쉽지만 정말 아쉽지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을 하고요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의 강인과 채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